자, 지호는 EF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한 권 뭐 쭉 했던 거, 그동안 했던 거 뭐 7호, 6호, 5호 했던 거 다 정리하는 마지막 8호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그렇죠.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러면 sleepy and hungry 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 물으면 될까? How is fox? 오, 뭐라고? How is fox? How is fox? 얘는 왜 없어졌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How is the fox? The fox 안만 길어봤자 만약에 수컷이라면 it. 어, 그렇죠. It. 어, 수컷이라면 he. 암컷이라면 she. She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여우가 어떻습니까? How is the fox? 그랬더니 졸리고 배고파.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만약에 여우가 졸리고 배고프지 않다면 The fox is not sleepy and hungry. 그렇죠. The fox is not sleepy and hungry. 또는 뭐 isn't. 오케이. 어,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우가 졸리고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fox sleepy and hungry? 그렇죠. Is the fox sleepy and hungry? 뭐 만약에 뭐 졸리고 배고프면 yes he is. 또는 뭐 아니라면 no he isn't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가 구멍 속으로 떨어져요. He falls into a hole. Into a hole. 오케이. 그래서 into a ho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into a hole. 그치? into a ho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re does he fall? 오, 눈치챘네. Where does he fall? 여기 he를 쓴 거 보니까, 어, fox가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 수컷이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가 구멍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he doesn't fall into a hole. 그렇죠. He doesn't fall into a hole. 하면 구멍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던 does가 튀어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뒤에 있던 게 궁금하면 일로 이렇게 가면서 이 속에 더즈 속에 들어있 아, 폴스 속에 있던 더즈가 튀어나오는데 근데 얘가 궁금하면 그냥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리고 who falls into a hol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누가 구멍 속으로 떨어지니? 그렇지, 그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구멍 속에 떨어지니? The fox is 아니, 묻고 답하기. 어, 누가 구멍 속에 떨어지니? He falls into a hole. 아니, 묻고 답하기. 묻는 것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Who falls into a hole? 그랬더니 He falls into a hole. 이렇게 he라고 하는 것보다는 The fox falls into a hole 해주면 더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누가 떨어져요? 그랬는데 개가 떨어져? 이러는 것보다 여우가 떨어져? 하는 게 더 친절한 대답이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구멍 속에 떨어지니가 뭐였고? Who falls into a hol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여우가 떨어집니다. The fox falls into a hol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He says, help me.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지. He says, 어, 이 부분 조금 더 빠르게 해보자.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죠. He says. He says. Help me.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죠.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they busy.
But they are busy. 그렇지. But they are. 아이고, 버스 안 썼네, 선생님이. But they are busy. 오케이. 그러면 여기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요?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얘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었냐? 아까 전에 나왔던 토끼와 호랑이인데? 그렇죠. 토끼와 호랑이에게입니다. 이거는 이게 붙어 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the rabbit, 데이는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대신 온 게 아니고 뭐 대신 왔어요? Day. 데이가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래서 the rabbit and the tiger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네. 토끼와 호랑이에게가 바쁘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토끼와 호랑이가 바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 rabbit and the tiger 안만 길어봤자 day. day죠. 어. 그 다음에 버섯 일단 없다 치고 비지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까?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무슨 뜻이고? 넌 어떤 이? Who are they? Who are they? 이릅니까? 네, who are you? Who are you? 이릅니까? 네. Who are you가 무슨 뜻이라고? 넌 어떤 이? 넌 어떤 이에요? Who가 무슨 뜻인데? 아, 누구? 응. Who are you는 넌 어떤 이가 아니고 Who are you는 너는 How are you? 누구니죠, 누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로 고치겠다? How are you? How are you? 어, How are you는 무슨 뜻이야? 넌 어떤니? 어, 너는 어떤니? 그럼 they are busy는 무슨 뜻이야? 그들은 바쁘다. 그들은 바쁘다. 그렇죠. 너 어떻게 지내? 걔들 바빠. 말 됩니까? How are they? 당연히 How are they 해야 되지. 무슨 How are you? Who are you입니까? 안 그래요? 걔들 어떻니?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니? 그들은 they are busy. 아니 묻고 답하기 선생님이 하잖아요. How are they? They are busy. How are they? They are busy. 맞습니까? 여기는 묻고 싶으니까 are they 했고 여긴 대답했으니까 they are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How are they? They are bus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The police deer jumps down the hole.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어딘가 한 군데 틀린 데가 있는데요. The foolish deer jumped down the hall. 더 foolish deer.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 무슨 씨? 하다씨.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The The 아니 눈치 못 챘어요?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할까 말까? 이제 묻고 답하기 할 건데 암만 길어봤자 할까 말까? 해야죠.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암컷이라 칩시다 그러면. 됐습니까? 그녀는 구덩이 아래로 뛰어내려간다? She jumps down the hole. 그러면 down the h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Down the hall. Down the hall. 구멍 아래로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그렇지. Where? Are you down?
이렇게. Where are you down? 무슨 뜻이야? 너는 어디에서? 뭐 where는 어디에서 해도 되고 어디 해도 되고 뭐 어디로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꼭 정해놓고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로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일 수도 있고요. 네. 선생님 분명히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울리는 말로 바꾸고 누가 나를 누가 니만 만들면 간단한데. 어? 그런 거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네. 응? 묻고 답하는 거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어, 그럼 그 셋 중에 뭐예요, 지금? 하다시. 하다시죠. 이게 궁금하대. 그러면 지금 누가 다, 야, 이거 묻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네, 좀, 네. 어, 그래서 뭐. 자, 우리말로 그러면 무슨 뜻이 돼야 돼? 너는이 아니고, 그녀는 어디로. 이게 어디가 됐잖아, 그치? 궁금하니까. 어디가 됐고. 그 다음에 뭐하니가 되면 돼.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녀가 어디로 점프합니까? 그녀가 어? 구덩이 아래로 점프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녀가 어디로 점프하니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Where? Where? Does she jump?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배웠던 게 그거예요. 어? 그녀가 점프한다. She jumps. 그녀가 점프하니. Does she jump? 그래.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she는 뭐 대신 왔어요? The foolish deer. 그렇죠. The foolish deer. Deer. 왔으니까. 얘도 고쳐주면 되겠네. 그치? 그냥. The foolish deer. 그래서 그 멍청한 사슴이 어디로 뛰어내리니?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그랬더니 암컷이라면? She jumps down the hole. She jumps down the hole. 혹시 뭐 원래대로 하면 묻고 답하는 문장은 아니었으니까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이렇게 되는 거죠.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꿔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무슨 질문이냐? 우리말 먼저 써볼까요? 왠지 지우고. 이게 궁금하면, 아이고, 이게 궁금하면, 이게 뭐로 바뀌면 돼? 아이고, 이거 다 바꿔야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아래로 이건데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대 그치? 어, 이 대답이 듣고 싶대 이거 그치?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 뭐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 그럼 얘는 뭐로 바꾸면 돼? 하니 그렇죠. 그럼 누가 구덩이 아래로 점프하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로 어떻게 물으면 된다? Who? Who? 자, 여기에 있는 이게 궁금하면 여기에 있던 게 여기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 얘가 가면서 어? 이 얘가 가면서 파도처럼 치면서 뭐를 끌고 갔지. 근데 여기 있는 게 궁금하면 그냥 이걸 궁금한 말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응? 더즈가 앞으로 안 나간다 그랬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볼까요? Who jumps down the hole? Who jumps down the hole? 그랬더니?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 때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튀어나갔어. 네. 그렇죠? 근데 안 튀어나가면 돼. 그냥 누가 뛰어드니 누가 점프하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주죠. 뭐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어가 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익히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오늘 새로운 거 한 가지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설명해 줄 날이 올 거예요.